이건 정말로 에, 밥을 먹는다는 개념보다 보약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먹을 때도 뭐 저 좀 제가 이제 두 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은 반드시 30분을 투자를 하십시오. 30분 투자하면 이거는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30분을 매일 이 한 끼만 이걸 드십시오. 그리고 또 일반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 일반 이제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 시간이 굉장히 쪼달리잖아요. 시간이 쪼달릴 때.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김에다가 말아도 돼요. 김에다가 동동 말아가지고 팩에다 담아서 출근길에 뭐 만약에 차를 이제 오노드라이벨 같은 경우는 차를 운전하고 간다든가 이럴 때 그냥 들고 가시면서 그냥 하나씩 집어 드시면 보통 출근 거리 한 30분 거리 되면 태연하게 천천히 시간 쪼달리지 않고 천천히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반찬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손이 뭐 이렇게 집어야 되지만 김밥에 말아졌는데 그냥 드시기만 하고 오래만 씹으면 됩니다. 그냥 오래만 씹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는 저도 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바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로 갖고 가요. 이제 작업 테이블로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설계도 하고 뭐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업무를 하면서 프린트도 하면서 컴퓨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제 일반 건강한 사람의 식사 방법이고요. 이제 환우는 절대적으로 이걸 딱 앉아서 정말로 공들이듯이 제가 이제 환우 때 먹던 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숟갈만 먹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먹는데 밥을 어금니로 처음에는 씹게 됩니다. 그런데 어금니로 씹지 말고 앞니로 씹으세요. 이렇게 앞니로 씹게 되면 힘이 어금니로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섞이게 됩니다. 많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힘을 섞이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냥 눈을 뜨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씹는 거예요. 씹으면서 이 밥이 내 혀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 밥알이 이빨에 어떻게 부딪혀지고 이게 그 어떤 육감, 감 같은 게 있잖아요. 식감, 식감이라고 그러죠. 식감 같은 거를 느껴가면서 그리고 뭐 아로니아가 싶으면 아, 이 아로니아가 내 몸에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떻게 좋다. 그리고 그 음식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쌀이면 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음식에다가 아, 내 몸에 내가 지금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을 좀 치료해다오 하고 그 음식에다가 공을 들여서 그 음식에다가 내 편지를 쓰는 것처럼 내 마음의 편지를 써서 그 음식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명 왓칭 식사법이라고도 해요. 이미징, 나의 그 필요한 부분에다가 음식에다가 투사를 해서 의식으로 투사를 해서 이 음식이 나의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영양으로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법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식사를 만약에 한 달만 하시면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적어도 건강만큼은 그 에너지, 그 기운이죠, 기운. 이 기운만큼은 충분히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식사를 몇 끼,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를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밥은 세 끼를 다 먹는 게 좋은 건지. 제가 해볼 때는 우리가 일반 식사를 하던 습관 때문에 네. 이걸 세 끼를 다 먹으면 참 좋겠지만 일반 식사를 하던 그 습관과 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밥에다가 과일을 넣을 수도 없고 과일을 넣으면 과일이 익혀져 버리니까 또 영양도 파괴되고 이럴 경우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만 합니다. 아침 식사 한 끼. 아침 식사 한 끼만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뭐 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먹을 경우가 있고 또 외식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외식으로 일반 식사를 하고요. 아무 걸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최근 제가 나름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연구를 한 것이 예, 그냥 단백질만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 요것도 하나의 또 노하우이긴 한데, 제가, 내 몸 사용 설명서에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사진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고기로 했습니다, 고기. 삼겹살. 삼겹살만 먹게 된 동기는, 이때까지 60평생 살면서 주로 이 탄수화물 위주로 된 식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탄수화물 중독증에 들어있다고 난 판단을 했어요. 나름.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과 조금 거리를 좀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한 식사가 바로 이제 삼겹살 요법인데, 삼겹살을 그것도 이제 뭐 굽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삼겹살을 잘 삶아서 수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삼겹살만 먹어요. 근데 단 삼겹살만 먹으면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삼겹살 약 한 250g, 240g 정도 먹는데 거기에다가 양파, 그다음 브로콜리, 그다음에 또 뭐 양배추가 됐든 야채 종류를 다 곁들여서 삼겹살만 먹어요. 그리고 단 저녁에는 절대 밥 종류를 안 먹는다, 곡식 종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곡식 종류를 안 먹는 식사가 바로 이제 소화 흡수가 참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같이 이제 만약에 삼겹살이나 고기에서 밥을 같이 먹는 날은 속이 이제 10시, 11시까지 더부룩하게 있어요. 그러나 삼겹살만 먹는 날은 한 9시쯤 되면 이미 속이 다 소화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오히려 고기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반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인데 이제 고기하고 탄수화물하고 밥 종류가 됐든지 국수 종류가 됐든지 뭐 이걸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 종류로 된 이 고기만 먹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어디서 소화를 합니까? 위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위만 책임지면 돼. 물론 위가 주 책임을 지겠죠. 이제 위에서 소화액이 많이 나와서 단백질 소화하니까 우리 이 소화기관 중에 제일 튼실한 부분이 이 위니까 위만 이제 책임지고 소화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약 한 2시간 정도면 뭐 어떤 음식이라도 이제 특별히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 한 2시간이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